14.7 뉴타입 이디엄입니다. 요건 뭐 다른 문법이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타입 시스템이 어떻게 그거를 잡아낼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예시예요. 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EL struct 있고 day struct 둘다 ISTP4를 가지고 있는 tuple struct이죠. 그죠? tuple struct이고 그리고 implementation 보시면은 years는 two days에서 연도 year를 day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return 되는 값은 days가 return 되죠. 그죠? 왜냐니까 day struct가 return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days implementation 역시도 보시면은 이제 day를 year로 환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return 되는 것은 years 데이터 타입이 리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old enough라고 하는 펑션은 ELS의 레퍼런스를 받아서 bool을 리턴합니다. 나이가 18세와 같거나 크거나 이상인 경우를 판별하는 ELS bool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타입 자체, 타입 시스템, 타입 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에 비해서 버그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타입 시스템이에요. 보시면은 years에서 5 age를 만들었고 age days 만들었고 해서 old enough에 age를 넣었을 때뭐 지금은 5니까 5니까 false가 되겠죠. 그리고 age days를 to years, age to days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to days로 바꿔서 바꾼 것인데 그걸 다시 또 2years로 바꿨으니까 여전히 또 5가 되겠네요. 얘도 여전히 false가 되고. 그런데 이번에는 age days를 입력값으로 펑션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럴 경우 카고 해서 넌 돌리게 되면 에러가 뜨는데 어떤 에러가 뜨냐니까 years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기대했는데 왜 days라고 하는 struct days가 리턴 되었느냐, 들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타입에 의한 타입 세이프티라고 보통 얘기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 타입 스크립트라든가 하스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바스크립트에는 없는 그런 타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버그를 잡아내기 위한 거죠. 코딩하면서 데이터 타입이 매칭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컴파일 시점에 오류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 타입 시스템의 용도에 대한 예제이지 뭐 다른 특별한 어떤 문법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